안녕하세요. 오늘 작가님 신상이 도착해서 요거 보고 답구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요거 작가님이 보내주신 조청 담은 캐러멜 호두정과 엄청 맛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약간 단게좀 땡기는 시기라서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아, 요거 메모지로 쓰라고 주신 것 같은데, 색감이 예뻐가지고, 요것도 잘 활용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요것도 한장더 보내주셨어요. 요거 약간 무광 투명이라서 포인트 주기 정말 좋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이미 구매했는데 또 보내주셨어요. 안 보내주셔도 괜찮다고 했는데, 요거까지. 그다음 사슴소녀 요거는 제가 요렇게 먼저 받았었는데 요게 좀 덜어서 이번에 보내주셨거든요. 이거 제가 제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고 너무 빨리 보고 싶었는데 예뻐요. 여기에 요 스티커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요 미니미니한 게 저번에 못 받았던 건데 미니미니한 사이즈도 왔습니다. 약간 색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두 가지를 꾸미는데 저번에는 요게 없어서 그냥 큰 것만 하나 꾸몄는데 이번에는 작은 거큰 걸로 해서 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사슴소녀 출시 선물이라서 소진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제공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받아보실 분들은 빠르게 주문하시면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캣걸, 고양이 소녀 답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캣걸은 총 3가지 색상인데요. 버건디랑 블랙, 그리고 미니 브라운. 요렇게인데, 버건디 색상이 아직 도착을 안 했을 때,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주고 싶다고 하셔갖고, 일단 먼저 요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지금은 다 도착을 해서, 스토어 가시면은 세 가지 색상 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모조지 스티커인데 좀 어디에 써도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라 가지고 여기랑 여기 같이 써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픈 이벤트 중이라서 요 제품들이 할인 중이거든요, 스토어에. 11일까지밖에 할인 안 하니까 하실 분들은 할인 기간에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오늘은 요 고양이 소녀로 답구를 할 겁니다. 요렇게 양면으로 할 거고, 제가 일단 구상이나 요런 걸안 하고 시작을 하면은 저녁까지 영상을 찍다가 배터리가 사라져버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대충 구도를 잡고 와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해야겠다 떠오르면은 작고가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그런 거를, 그런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거의 머리가 빈 상태로 하는 거라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쁘게 해야지라는 욕심이 커서 그런가? 요건 우리 치즈랑 언니가 사준 폼테이프. 드디어. 쓰고 있습니다, 요거.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이 진짜 자꾸 1도 올리면 덥고, 1도 내리면 춥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도를 못 맞추겠어요. 풍선을 만들어 왔는데, 요것도 오늘 같이 온 세트, 종이로 만든 건데,
좀 붙여보겠습니다. 요즘에 얼마나 좀 다꾸에 진심이냐면 자면서 약간 꿈으로 다꾸하고 막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꾸며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게 저도 제가 슬슬 무서워질 지경이거든요. 꿈에서 다꾸하는 저를 보고 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무슨 다꾸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아, 일단은 이거는 생각은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 조금 허전하려나? 어. 여기에 이제 나비를 조금 붙여주든지 하겠습니다. 진짜 휴대폰 화질이 이렇게나 안 좋을 수 있나? 제가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카메라 화면으로 보면 근데 너무 이 화질 차이가 휴대폰 화면으로 보면 되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약간 이렇게 미니미니한 고양이 소녀는 이렇게 꾸몄습니다. 속지까지 잘 써서 이렇게 꾸몄고 이제 큰 버전이 남았는데 제가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좀 돌아가면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걸 못 끝내니까 잠이 안 와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단은 항상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색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해봤는데 전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색다른 거는 다 치워버렸고요. 꽃을 안 써서 어색한 건가 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꽃을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꽃이 바닥이 나가지고 조금 있는데 어떤 색상의 꽃을 넣어야지 될지 지금 되게 고민 중이거든요. 꽃이 없으면 풀이라도. 아까 제가 다른 다꾸 시도하다가 다이컷을 해준 게 있어서 찢어질 줄. 다이컷이라도 붙이려고 했는데 찢어져가지고. 제 생각엔 꽃이 지금 조금 부족하니까 풀을 넣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조금 진한 초록 색깔로 해올게요. 이렇게 진한색 겨우겨우 찾았는데 엄청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일단은 급한대로 저는 약간 귀찮아서 풀테이프로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주면은 찢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조심조심 붙였고 결국 그냥 프레임을
이거를 빼버렸고요. 차라리 빼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보이니까. 빼버렸고. 근데 빼니까 얘가 좀 허전하긴 하네. 항상 요즘에 꽃을 많이 썼는데, 꽃을 진짜 거의 항상 썼던 것 같은데, 안 쓰니까 조금 어색해 보여서 그런가? 원래 하던 다꾸보다 조금 심플한 느낌이거든요? 원래 요즘에는 진짜 이 노트가 터져나갈 정도로 꾸몄는데, 오늘은 약간 심플하지 않나. 꽃을 쓴 거는 그래도 조금 뭔가 꽉 차 보이는데, 확실히 제가 꽃을 안 쓰니까 요거를 완성을 했다가 뭔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잠깐 촬영은 안 하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다꾸 하나를 더 했거든요. 여기에도 이렇게 레터링 조금 더 붙여줬고, 얘 안 붙었나?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아, 뭔가 조금 허전해 보여서 하던 대로 약간 좀 꽉 채웠거든요. 프레임도 많이 썼고, 다이컷을 일단 한 가닥 넣었고, 꽃을 결국 그냥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꾸를 완성했습니다. 아랑 작가님의 고양이 소녀 캣걸 다꾸를 오늘 했고요. 한 오후 3시? 4시쯤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반 요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크기가 다르네요. 크기가 다르네. 종이 크기가 요렇게 달라요. 제가 잘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작가님의 신상 인물과 다꾸까지 해봤는데 오늘따라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원래 좀 빨리 해서 빨리 올리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쉬엄쉬엄 했나봐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다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